동화를 보면서 셋째가 집에서 쫓겨난 까닭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들만 셋을 둔 부부가 살고 있었어. 이 부부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딸을 하나 낳는 거였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 할머니께 비나이다. 부디 예쁜 딸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정성으로 빌고 또 빈 덕인지 다음 해에 부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지. 딸은 얼굴이 하얗고 예뻐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맛있는 것, 좋은 것은 모두 딸의 몫이 되었지. 어느덧 딸은 7살이 되었어.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오늘도 소가 죽어 있어요. 거참 이상한 일이야. 매일 소가 한 마리씩 죽어나가니. 첫째야, 오늘은 네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위안간을 잘 지켜보거라. 첫째는 저녁을 먹은 후 장독대 뒤에 숨어서 외양간을 지켜보기로 했어. 그런데 몰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 다음 날, 첫째는 아버지께 혼인할까 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지. 아버지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외양간에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했어. 둘째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쫓으려 애썼지만 결국 잠이 들고 말았어. 다음 날, 둘째 역시 아버지께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에게 외양간을 지켜보라고 했어. 셋째는 콩을 볶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장독대 뒤에 숨어 있었지. 셋째는 졸음이 올 때마다 콩을 오도독 오도독 씹으며 눈을 더 크게 뜨고 지켜보았어. 주머니에 넣어둔 콩이 반 정도 남았을 때였어. 누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외양간으로 향하는 거야. 그런데 누이의 치마 사이로 아홉 개의 하얀 꼬리가 삐져나와 있지 않겠어? 아니, 저건 여우 꼬리 아니야? 셋째는 침을 꼴깍 삼킨 후 숨을 죽이고 누이를 지켜보았어. 외양간에 들어간 누이는 소의 배를 향해 손을 쭉 뻗더니 기다란 손톱으로 순식간에 간을 빼서 한 입에 꿀꺽 삼켰어.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방으로 돌아갔지. 다음 달, 셋째는 아버지께 밤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 네가 어린 동생을 시샘하느냐? 꼴도 보기 싫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던 셋째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었지. 셋째가 집을 떠난 후 몇 고개를 넘어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어. 동네 아이들이 거북의 목에 줄을 걸어서 이리 끌고 저리 끌며 놀고 있었어. 셋째는 거북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에게 거북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지. 그리고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거북의 값을 치른 후 바닷가로 가서 거북을 놓아주었어. 거북을 놓아주고 잠시 모래사장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리면서 흰 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셋째를 향해 달려왔어. 말은 셋째를 태우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용궁에 내려놓았지. 용왕은 셋째를 보자 기뻐하며 말했어. 네가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네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셋째가 놓아준 거북은 바로 용왕의 딸이었던 거야. 셋째는 용왕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받고 용왕의 딸과 혼인하여 용궁에서 살게 되었지. 셋째는 용궁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만 늘 부모님과 형들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아 나날이 야이어갔지. 보다 못한 아내가 셋째에게 말했어. 서방님, 고향집에 한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물병은 위험할 때 하나씩 던지세요. 셋째는 용궁을 나와서 넓은 바다를 건너고 다시 몇 고개를 넘어 드디어 고향집에 도착했어. 그런데 고향집은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 부모님이나 형들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지. 그때였어.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여우 누이가 방에서 나와 셋째를 반겼어. 옷 사이사이로 흰 여우털이 듬성듬성 삐져나와 있었고 눈도 삐죽, 귀도 삐죽한 것이 완전히 여우와 닮아 있었지. 제가 맛있는 밥을 해드릴 테니 먹고 가세요. 여우 누이는 긴 끈을 꺼내 한 끝은 자기 손목에, 다른 끝은 셋째의 손목에 묶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 셋째는 얼른 끈을 풀어 방문고리에 묶어두고 뒷문으로 나가 타고 왔던 말을 타고 도망쳤지. 여우 누이는 어떻게 눈치챘는지 금세 셋째를 쫓아왔어. 아이, 아까워. 말 한 끼, 오라버니 한 끼, 내 두 끼 식사가 도망가네. 어느새 바짝 쫓아온 여우 누이가 셋째가 탄 말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자 셋째는 하얀 물병을 던졌어. 쨍! 물병이 깨지면서 가시덤불이 나와 여우 누이를 꼼짝 못하게 애웠었어. 그 틈에 셋째는 도망을 쳤지. 하지만 얼마 못 가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온 여우 누이가 다시 셋째를 쫓아왔어. 셋째는 이번에는 파란 물병을 던졌어. 찡강! 물병이 깨지면서 세찬 물살이 흘러나와 여우 누이를 덮쳤지. 여우 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틈에 셋째는 또 도망을 쳤어. 하지만 여우 누이는 이번에도 물속을 헤치고 나와 다시 셋째를 쫓아왔지. 내 점심과 저녁거리가 도망가네. 아이, 배고파! 바짝 쫓아온 여우 누이의 앞발이 셋째의 옷깃에 닿을락 말락했어. 셋째는 마지막으로 빨간 물병을 던졌지. 쨍그랑! 물병이 깨진 자리에서 큰 불길이 일어나 여우 누이는 불길에 휩싸였어.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불에 타 죽었지. 셋째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형들의 제사를 지냈어. 그리고는 다시 용궁으로 돌아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